불암도는 아주 거칠게 말씀드리면 소음으로 끌려간 조선인, 1943에서 45년까지 조선인들이 청년들입니다. 다 이들이 지하 탄광에서 막장에서 정말로 비인간적인 노역에 처해졌다가 이들이 섬을 탈출합니다. 장엄하게 섬을 탈출해서 나가사키로 나왔는데 여기서 또 결국은 비극적으로 원자폭탄에 희생이 돼서 사라져가는 얘기입니다. 소설의 얼개는 대충 대본 그렇습니다만은 그 속에 인간은 역시 살아가면서 눈물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서글픔도 그리움도 있게 마련 아니겠어요? 그 지하 탄광에서 또는 그 조선소에서 끌려와서 비인간적인 대절을 받으며 삽니다만은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우정을 잃지 않고 사랑을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는 좀 서러운 얘기들이 많습니다. 슬프기보단 서러운 얘기들이 그걸 통해서 아, 이 주인공은 아름답구나. 아, 이 주인공은 그립구나 하는 게 남는 그런 소설을 쓰려고 애썼습니다.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남기를 또 바랍니다.